오늘 아침 식사는요. 햇감자. 제육볶음이에요. 햇감자에다가 저기 밭에서 노랗게 일찍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파리를 갉아먹어서 죽은 감자가 있어서 밑에 파보니까 감자가 나오더라고요. 아직 감자를 캘 때는 아닌데. 그래서 그거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햇감자 넣어서 고기 돼지고기 한 덩어리 꺼내다가 큼직큼직하게 썰고 이게 자색 양파도 뽑아다가 이제 당면 물에 담궜다가 넣고 미나리도 밭에서 잘라서 부추 좀 넣고 파프리카 감자 또 자색 고구마 일반 꿀고구마 마지막 꿀고구마를 넣어서 반찬을 했어요. 당면도 이제 불린 것도 넣고 아주 맛이 좋네요. 아 기가 막혀요. 여기다가 이제 굴소스하고 참치 액젓하고 식초 좀 넣고 설탕 사탕수수 설탕을 넣고 후추 참기름 이렇게 마늘 생강 듬뿍 넣고 이렇게 여기에 키포인트는 식초를 좀 넣는 것이 고급스러운 맛이 나와요. 그리고 우리 밭에서 한 부추 김치에다가 또 여기에 그 간재미 머이국 국물에 또 이제 머이 귀리밥이에요.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식단이에요. 오늘 우리 이제 아침에는 우리 가족들은 안 먹기 때문에 우리 남편 식사예요. 맛있겠죠? 영양도 듬뿍해요.